안녕하세요, 블루엄마입니다. 여러분, 이 아이들 예쁘지 않나요? 저는 제가 키우고 있지만 너무 예뻐가지고 아침마다 이렇게 이 아이들을 쳐다보면서 혼자 힐링을 하고 있답니다. 여기 뒤에는 여러분 저것 좀 보세요. 머루예요. 머루가 포도처럼 주렁주렁 엄청 많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뒤에는 비비치들이 크고 있어요. 비비치들이 이렇게 많이 크고 있고, 그리고 예쁜 선이 아름다운 야생아, 선이 예쁜 아이들만 제가 앞쪽으로 이렇게 배치를 했어요. 그러면은 제가 하나하나 소개시켜 드릴게요. 이 아이는 고려 담쟁이. 선도 예쁘지만 입좀 보세요. 가을도 아닌데 색감이 이렇게 벌써 나고 있어요. 가을이 되면 이 아이가 빨갛게, 진짜로 빨갛게 단풍이 들면 너무도 예뻐요. 블루엄마가 애정하는 고려 담쟁이. 이렇게 색감도 예쁜, 예쁜 화분에 심어 보았답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아이는 무늬 으름. 이것도 잎색이 되게 예쁘죠? 무늬가 있어서 무늬 으름이에요. 이 아이도 선이 너무 늘어져가지고 제가 이렇게 두 바퀴를 둘러가지고 집게를 집어 주었답니다. 지금 고려담쟁이하고 무늬 으름이 따라가 볼까요? 요렇게 땅으로 쭉 내려가고 있어요. 요 잎들 좀 보세요. 너무 귀엽고 예쁘죠? 땅까지 내려가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내려왔어요. 그 다음엔 어떻게 할까요? 그리고 옆에는 제가 일요일 날 대구 불로동 꽃집에 갔는데 요 잎이 너무 예쁜 거예요. 트리플 컬러죠. 잎색이 너무도 예뻐가지고 제가 하나이를 데리고 왔어요. 그래가지고 오늘 아침에 이렇게 담쟁이 화분에 아주 예쁜 담쟁이 화분에다가 예쁘게 심었어요. 예쁘죠, 여러분? 저는 제가 심어도 너무 예뻐가지고 아침마다 나와서 이렇게 감상을 하고 있습니다. 색감이 너무 예쁘지 않나요? 주렁주렁 열린 머루하고 그리고 싱그러운 비비추들이랑 그리고 예쁜 선이 아름다운 야생아들. 야생아를 이렇게 앞으로 쭉 배치를 시켜가지고 이렇게 줄기를 쭉 늘어뜨려 놓았어요. 고려담쟁이는 벌써 단풍이 드는 것 같아요. 아직 여름인데 이렇게 예쁜 야생아들을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기 위해서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예쁜가요? 밥도 안 하고 이렇게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보기는 좋지만 여러분들 여기는 지금 모기하고 벌레가 많아요. 거미도 많고 저 머루나무 사이에 모기들이 엄청 많이 숨어 있답니다. 시골 생활은 녹록하진 않아요. 늘뭐 풀을 뽑다 보면 벌레한테도 물리고 모기한테 늘 뜯기곤 한답니다. 그래도 또 이렇게 자연이 주는 아름다움. 베란다보다는 넓고 좋은 환경. 이렇게 뜰에서 이렇게 꽃들을 키우고 있으니까 그맛 때문에 시골에 사는 것 같아요. 여기는 지금 블루엄마가 키우고 있는 야생아들. 선이 아름다운 야생아를 지금 블루엄마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날씨가 굉장히 더울 것 같아요. 아침 6시밖에 안 되는데도 햇님이 굉장히 뜨겁게 내리쬐고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이렇게 선이 아름다운 야생아, 고려담쟁이와 무늬 으름, 그리고 무늬 담쟁이를 보여주었어요. 여러분, 오늘도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 보내세요.